안녕하십니까. 레인저 아카데미 문의사입니다. 제가 어제 서킷을 좀 다녀왔는데요. 서킷 갔다 오면서 뭐 이런저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서킷 얘기 좀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서킷, 왜 가죠? 차나 바이크를 취미로 타시는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은 서킷을 달려보고 싶다는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막상 서킷 뭐 이렇게 달려보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돈은 얼마나 드는지 막연하기도 하고, 누구에게 물어볼래도 뭐 하나 쉬운 게 없죠. 저도 그랬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서킷은 선수들이나 가는 곳이지 취미로 가기에는 조금 심리적인 아, 뭐좀 누가 보고 있으면 못해. 취미로 가기에는 심리적 장벽이 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서킷에 관한 얘기들을 한두 편에 나눠서 가볍게 좀 해볼까 해요. 일단 이번 편에서는 서킷에 왜 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서킷, 왜 갈까요? 제 생각에는 재밌어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재미라고 하는 게좀 피상적이죠. 주관적인 표현이기도 하고요. 사람마다 전혀 다른 걸 느꼈는데 표현은 재밌어서 라고 할수 있죠. 어떤 사람은 속도 제한 없이 막 빠르게 막 달리는 그게 재밌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누구하고 경쟁하면서 달리는 거, 그런 거에 재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렁찬 막 배기음 왕왕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되게 막 흥분, 카타르시스 이런 걸 느낀다고도 하시더라고요. 서킷을 오가는 동안 경치 구경도 하고 뭐 일상에서 좀 벗어나서 여행하는 즐거움을 느낀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유가 뭐가 됐든 일상에 좀 찌들어 있다가 1년에 한몇 차례 그런 서킷 같은 데 가서 달리면 정말, 정말 재밌습니다. 서킷을 가는 또 다른 이유는 뭘까요? 흔히 재미라고 표현하지만 조금 다른 맥락의 어떤 또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인데, 서킷은 본인의 실력을 가장 객관적으로 알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바이크 잘 타십니까? 어떠세요? 답이 뭐좀 빨리 나오시는 편인가요? 내가 바이크를 잘 탄다, 아니면 잘 못한다,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 대답이 어려운 이유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서킷은 안전한 룰을 지키는 선에서 다른 바이크들하고 경쟁이 가능한 곳이죠. 비슷한 바이크로 정해진 코스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달리다 보면은 본인의 실력이 어떤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심지어 뭐 같은 브랜드의 같은 기종을 타고 경쟁을 하더라도 트랙 한 바퀴를 도는 시간은 사람마다 차이가 나니까요. 똑같은 코스에 똑같은 바이크, 차이가 나는 거라고는 뭐 사람밖에 없잖아요. 브레이크 잡아서 속도 줄이고 스로틀 당겨서 가속하는 거, 딸랑 뭐 이거 두 개뿐인데 누군가는 코너에서 막 멀어지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막 직선에서 거리가 좁혀지기도 하죠. 무엇보다 랩타임이라는 숫자 기록으로 본인의 실력을 객관화해서 볼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제 서킷인 거죠. 내가 누구보다 빠르다, 내가 누구보다 느리다, 그건 뭐그두 사람과의 관계지만, 랩타임이라는 시간을 받아서 보면 어느 서킷에서 이 정도 랩타임을 기록한다면 이 사람 실력은 어느 정도다, 이런 게 이제 객관적으로 좀 보여진다는 거죠. 남들과의 경쟁일 수도 있고 나 스스로와의 경쟁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서킷을 가면 지난번보다 더 빠른 기록을 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타게 됩니다. 트랙의 라인도 신경 써서 타게 되고 변속 시점도 막 고민하게 되죠. 나보다 빠른 사람 옆에 가서 뭐라도 좀 배울 수 있나 하고 기웃거리기도 하고, 하중은 뭐 어떻게 줘야 되는지, 브레이크를 잡는 방법은 또뭐좀 다른 게 있는지,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 내가 배워야 될게 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곳이 서킷이더란 거죠. 그렇게 이것저것 랩타임 줄이는 데 신경을 써서 좀 타다 보면 기록이 조금씩 좋아지기도 하고, 그게 이제 실력이 늘어나는 거죠. 엄청난 성취감이 있습니다, 그게. 요약을 좀 해보면 본인의 실력을 정확히 판단하게 해주고 점차 성장해 가는 과정을 즐기는 거, 그게 서킷의 저는 가장 큰 재미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건 조금 다른 얘기기는 한데, 서킷에 가면 겸손해진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갖고 막 죽어라 하고 달리는데 나보다 더 빠른 사람들을 보면은 와 저는 뭐 존경심이 들더라고요. 서킷에서 1초 줄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근데 나보다 4, 5초씩 빠른 사람들 보면 도대체 뭐 어떻게 하면 저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 거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외심도 드는 거죠. 서킷을 딱 갔는데 내가 제일 못 타. 나보다 잘 타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작아지고 남들이 커 보이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겸손해지는 거죠. 그랬습니다. 오늘은 서킷을 왜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크게 뭐 두 가지. 재미를 위해서, 그 다음에 내 실력을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내 실력을 키워가는 재미. 결국은 뭐 재미라는 측면으로 귀결이 되네요. 서킷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서킷 가면 비싸요. 돈 많이 듭니다. 많이 드는데 다들 뭐 부자라서 서킷 갈까요? 근데 서킷 가시는 분들 보면 뭐 그렇게 부자들 아니시더라고요. 다른 거를 아껴서 오시는 거죠. 그만큼 재밌는 곳이 또 서킷이란 얘기가 되는 거겠죠? 오늘은 서킷 재미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다음 편에는 그 재밌는 서킷 가장 싸고 저렴하게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많이 많이 좀 남겨주십시오. 좀 더 재밌는 얘기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